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드디어 4월이 밝았어요. 4월이 밝았고, 자, 저는 만우절과 전혀 상관없는 컨텐츠를 할 거고, 제가 지난 겨울부터 컬처삼국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예, 컬처삼국지에 참가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중국어를 배웠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어 스피치 대회에서 제가 준우승을 했잖아요? 네. 우승은 미지수님이 했죠? 그래서 제가 드디어 준우승 리워드인 항공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컨텐츠를 드디어 제가 살리러 갈 거예요. 드디어 이제 컨텐츠를 살리러 가는데, 지금 이제 제가 카메라 각도를 좀 이렇게 바꿨다는 건좀 양해를 해주세요. 크로바키 설치 문제 때문에 제가 카메라 각도를 바꿨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비자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게 제가 오랜만에 제가 이제 컬처삼국지 컨텐츠를 하게 됐는데, 뭐 이제 사실 제가 자습을 할 필요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정기적으로 자습 방송을 뭐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뭐그 이제 공신님의 대한민국 국적 비자 필요 지도 2019년 버전 해가지고 이제 다음 이제 컬처삼국지가 이제 제가 컨텐츠가 그 스피치 대회가 끝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하게 될 컨텐츠 이제 중국 가는 거 해야죠. 드디어 이제 중국을 갈수 있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일단은 제가 3월에 민방위 훈련이 끝나자마자 그 민방위 훈련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여권을 재발급을 받았어요. 제가 쓰던 예전의 여권이 2007년에 받은 거여가지고, 제가 군복무를 한그 전후로 그 여권 기한이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이제 다시 가야 되니까 여권을 다시 재발급을 받았고, 지금 현재는 제가 4월 1일 기준으로 일단은 호텔 예약 끝났고요. 제가 상하이에 가서 묵을 호텔 예약, 그 숙소 예약은 끝냈고, 그리고 이제 중국어 스피치 우승했던 미지수님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어 티처였던 페이님하고, 저까지 이제 그세 명의 항공권 예약까지 끝났어요. 이세 명의 항공권 예약까지 다 끝났고, 이제 미지수님은 비자 신청 들어갔고, 저도 이제 내일 아침에 비자 발급 그 센터 가가지고 신청을 넣으면 돼요. 현재 그 상황까지 왔어요. 비자만 나오면 이제 한국을 뜰수 있어요. 네. 뭐 어차피 그래봤자 2박 3일 갔다 올 거라서, 네. 수요일 낮에 가서, 네, 금요일 아침 비행기로 한국에 올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는 저 한국에 들어올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우선은 비자의 기본적인 정보, 비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왜 비자가 필요한지. 사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요, 비자가 필요한 나라가 그렇게 몇 되지는 않아요. 대한민국의 이 뭐냐, 대한민국 국적에 대한 세계 신용도가 꽤 높은 편이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막 여권에다가 그 비자를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비자가 필요한 나라를 아주 자주자주 갔다 오는 분들은 얘기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이제 비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비자는 일단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여권은 이번에 3월에 새로 발급을 받은 여권이기 때문에, 뭐,
여기 앞에 대한민국 여권 그제 이름 있는 거 말고는 아직 아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요. 이 여권은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모든 국가에서 유효하고요. 네, 여권 번호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권 사용에 대한 안내가 여기에 이렇게 쫙 붙어 있죠. 그리고 추가 기재 사항들은요, 뭐 필요하면 쓰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페이지부터는 이제 비자 사증이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사증이 들어가게 되는데, 좀 비자를 붙일 수 있는 그 페이지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소지인 연락처. 소지인 연락처를 여기다 제가 아직 새로 받은 상태라서 아직 적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비자 신청을 할때 여권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소지인 연락처를 제가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여권에는 민감한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권을요, 원래 이렇게 원래 있던 모습 그대로 유지해야지, 이 여권을 접거나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이제 좀 약간 극한 환경에서의 노출로 인해서 여권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권은 따로 뭐 여권용 지갑 뭐 이런 거 있으면, 아니면 뭐 여권 케이스 뭐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좀더 유용하게 쓸수 있을 거예요. 여권 케이스는 모르겠어요. 제가 내일 이제 비자를 발급을 받을 그 신청을 하러 가서 이거를 좀 약간 보관할 그 케이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그건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여기 여권에 딱 구멍 뚫어가, 나 목걸이 걸고 여권 들고 다닐래요 하면서 여기 딱 구멍 뚫고 하시면 안 돼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권 못 쓰는 거고요. 비자는 영어로 VISA, 비자. 여러분들 뭐냐. 여기 요 카드에 이 비자 카드 적혀있는 이런 것처럼 그 비자라고 쓰는 건데, 이 비자 카드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 그 여권은요, 여권이 있는 이유는 자국민이 그 외국으로 출입국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 국가가 관리를 해요. 국가가 그 자국민들의 출입국 사항을 당연히 관리를 해야죠.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지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권이 있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그 범죄자한테 해외 출국 금지를 시켜놓는 거죠. 그 해외 출국 금지자가 해외를 나가려고 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여권이에요. 그리고 비자는요, 외국인이 자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이 통제하는 수단으로 발급을 해요. 이 통제하는 수단으로 발급을 하고, 그 허가증이 있고요. 그리고 비자를 발급하는 목적은 불법 체류나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막기 위하고, 그러니까 불법 체류 이런 거다 막으려는 거야. 국제적 범죄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막는 방법이고, 그리고 비자가 발급되는 거에 대해서는요,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의 직업, 소득, 방문의 목적, 이런 거를 최종 심사를 해서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일본어도 비자라고 부르고요. 중국에서는 이 비자를 젠청이라고 불러요. 젠청. 젠청이라고 불러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지금 중국어 발음을 해봐가지고, 네. 이 발음이 맞는지는 나중에 제가 이 다시 보기로, 혹시 페이님이 보실 경우, 예,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좀 연락을 어쨌든. 근데 이제 만약에 비자를 받아요. 여권에 딱그 비자를 붙여요.
그래서 그 비자를 받았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무비자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무단으로 밀입국, 밀출국 할수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입국, 출국의 절차는 어디까지나 그 국경, 지상으로 이동할 경우는 국경, 그리고 바다로 이동할 경우에는 항구, 그리고 비행기로 이동할 경우는 공항에서 출입국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천공항 가시면요, 인천공항에서 공항 이용권을 끊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나 공항 이용권도 또 끊어야 되는구나. 돈이 생각보다 많이 깨지겠는데? 돈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깨질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은 굉장히 많이 깨질 것 같고, 어쨌든 돈은 많이 깨질 것 같고, 그리고 그 국경, 공항, 항구 등에서 그 그런 출입국 상황 신고하는 절차, 이거는 꼭 필요하다는 거. 아, 이 공항 이용권은 내가 생각을 못했네. 이돈좀더 나가겠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그런 비자 상황. 그래서 그 비자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비자가 필요한 나라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을 준비를 해왔어요. 이 사진이 어디에 있냐면요. 자, 이거는 2018년, 2019년 기준에 그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출입국 할수 있는 그런 현황을 나타낸 건데요. 완전 녹색으로 표시된 국가는 그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갈 때, 그러니까 그 관광비자 있죠? 관광비자는 단기 방문이에요. 단기 방문의 경우는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어요. 그냥 갔다 올수 있어. 여권하고 비행기 티켓하고 공항 이용권 끊고 그뭐 거기 숙소 예약해 놓고 뭐 묵을 장소 있어. 그러면 갔다 와야 되고요. 그 호주는요. 호주는 전자비자가 필요해요. 호주는 이제 그 ETA라고 해가지고 그 여행 허가증이 전자식으로 나오거든요. 호주는 그게 필요해요. 호주는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자를 우리나라에서 신청은 해야 되지만, 그 해당 국가에 가서 비자를 발급할 수도 있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그 남미에서 지금 저기 국가 한 개가 저기 있죠. 지금 저기 위치를 보니까 우루과이나 파라과이는 아니고 한 콜롬비아 정도 된것 같은데, 네, 콜롬비아 정도가 가서 도착 비자를 끊을 수가 있고, 아프리카의 이집트가 도착 비자를 발급을 할 수가 있어요. 이집트. 그렇고, 이집트가 도착 비자를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나라고, 그리고 중국과 몽골, 아시아 기준으로는 중국과 몽골, 그리고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을 갈때 비자가 필요해요. 이런 나라 갈때 비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마카오하고 홍콩은 비자가 없어도 돼요. 마카오와 홍콩은요, 현재는 중국령이지만 중국 안에서도 현재 자치령이에요. 그 홍콩하고 마카오가 그 아편전쟁 전후로 이렇게 유럽 영토로 넘어갔었다가 중국에 반환된 거 아시죠? 그래서 이쪽은 그 중국 본토하고 제도가 살짝 다른 자치령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자 없이 갈수 있고, 대만도 비자 없이 갈수 있어요. 대만도 갈수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비자 발급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입국이 금지된 국가가 있어요. 입국이 금지된 국가는요, 그 현재 일단은
이라크는 분쟁 지역이라서, 그러니까 몇년 전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라크가. 분쟁 지역이라서 그 우리나라에서 입국을 금지시 가 가는 거를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거부하지 않아요.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 어서 오세요. 웰컴 이러는데 그 이라크를 우리가 지금 갈수 없는 이유는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가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라크에는 그 정말 그 이라크 그 군종 종군 기자 있죠. 막그 종군 기자, 뭐 파병 이런 게 목적이 아니면 못 가요. 그리고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쿠바를 갈 수가 없었는데요. 현재는 쿠바도 비자를 발급하면 갈수 있어요. 쿠바도 갈수 있어요. 왜냐면 대한민국과 군사적 동맹 관계를 체결하고 있는 미국이 쿠바하고의 외교를 정상화시켰기 때문에 비자를 발급하면 갈수 있어요. 쿠바는 현재까지는 그래도 그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그 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착 비자 발급이 가능한 국가를 포함해서 그 187개국에 갈 경우 관광, 친척 방문, 뭐 출장 등의 목적으로 단기 방문일 경우에는 비자가 없이 갈수 있어요. 다만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미국과 캐나다를 갈때그 취업 비자를 발급을 해야 돼요. 왜냐면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그 2월에 스프링 캠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11월에 월드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미국에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년의 반 이상은 미국에 있기 3분의 2 이상은 미국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취업 비자가 필요해요. 또한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서 다른 29개 구단 팀은 상관이 없는데 토론토 블루제이스 소속 팀들은 취업 비자를 미국 비자하고 캐나다 비자를 두 개로 동시에 끊어야 돼요. 일단은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캐나다 영토에 있고요. 캐나다가 홈팀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취업 비자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만약에 미국 취업 비자가 없으면 토론토 선수는 그 다른 팀 원정 경기에 전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승환 선수가 작년에 토론토 블루제이스하고 계약을 했을 때 캐나다 비자하고 미국 비자를 동시에 받았어요. 왜냐면 나머지 29팀의 그 원정을 가는 횟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단기 방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업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이제 2013년에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 원정 경기를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는 그 굳이 캐나다에 취업 비자를 발급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갔다 오면 돼. 왜냐면 류현진 선수의 입장에서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원정은 3년에 한번 가잖아요. 인터리그 3년에 한번 가기 때문에 가봤자 뭐 길어봤자 한 4일 내지 5일 정도 머무르고 오거든요. 그래서 비자 없이 다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29개 팀들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원정 갈때 굳이 캐나다 비자가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팀 선수들의 경우는 그 토론토 원정에 좀 이제 비자를 자주 받아야 되겠지만 예,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잠깐 메이저리그 선수 신분이기 때문에 잠깐 캐나다 갔다 오는 게 허용이 돼요. 그거는 구단에서 해줘요. 자, 그렇고 그 어쨌든 그래서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할 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비자 없이 갈수 있는 나라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2019년 4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 수가 세계 랭킹 3위예요. 대단하죠? 현재 비자 없이
최대한 많은 나라를 갈수 있는 국적은 아랍에미리트가 있어요. 아랍에미리트가 비자 없이 갈수 있는 나라가 제일 많아요. 아무래도 아랍에미리트는 이슬람권 국가다 보니까 그런 이슬람권 쪽으로도 갈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 대한민국 국적의 경우는 이제 그런 이슬람 쪽권 국가 쪽이 그 비자가 조금 필요한 나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입국 가능한 국가 많은 국적이 독일 국적이에요. 대한민국 3위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여권이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대한민국 여권으로는요, 미국과 러시아를 다갈수 있어요. 비자 없이. 아, 물론 이제 월드컵 취재한다고 한한달 정도? 그때는 이제 관광비자가 30일이기 때문에 월드컵 시즌 내내 다 머물 순 없어요. 그때는 이제 3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자를 좀 따로 받아야 돼요. 월드컵은 한 달이 넘죠. 근데 이제 올림픽 취재일 때는 비자 없이 갔다 올수 있어요. 올림픽은 반달이죠. 다만 이제 패럴림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또 가야 돼. 비자 없이 가려면 그래요. 그렇고 그아한 이제 그런 대회 일정 내내 갔다 오는 건 비자 있어야 되나? 아니 그거의 그 기준 일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미국하고 러시아 양국을 비자 없이 갈수 있는 국적이 대한민국, 칠레, 브루나이가 있어요. 심지어 브루나이 국적을 갖고 있으면요, 중국에 비자 없이 갈수 있어요. 브루나이가 여권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브루나이 여권이 최고인 게 유엔에 가입된 상임이사국들의 모두 비자 없이 갈수 있는 나라가 브루나이밖에 없어요. 브루나이 국적을 갖고 있으면 유엔의 상임이사국을 다 비자 없이 갈수 있어요. 다 비자 없이 갈수 있고 그 전부 다 비자 없이 갈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아직 안 돼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여권은 사진 부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때 중국 암시장에서 굉장히 비싼 고가의 거래가 됐었어요. 왜냐면 현재까지도 사진 부착식이라는 구시대 유물을 고수하는 여권이 대한민국 이외에 한몇 군데 없어요. 그 에스토니아나 리투아니아 같은 나라는요,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중국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국어 시험을 보는 나라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대한민국의 현재 여권은 그 지금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이 여권은 사진 전자식이에요. 사진 부착식이 아니고 사진 전자식 여권, 포토 프린트고요. 근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전자 여권으로 바뀔 거예요. 예, 전자 여권을 그 도입하는 바람에 지금 좀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전자 여권이 필요한 이유는 그 일단은 여권 이전가 쉬우면요, 미리 뿌기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국가 이미지 먹칠을 하거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전자 여권 도입 자체는 필요해요. 어쨌든 자, 그리고 미국하고 영국은요, 비자 없이 입국을 가능한 국가는 많아요. 하지만 테러 표적도 될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요, 미국이 비자 정책이 굉장히 깐깐해요. 혹시 미국에서 취업 비자나 뭐 체류 비자나 뭐 유학 비자, 뭐 학업 비자 뭐 이런 거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깐깐해요, 심사가 굉장히. 미국이 비자 정책이 얼마나 깐깐한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굳이 멀리 찾아가지 않아도 강정호 선수의 사례를 들면 알수 있죠. 강정호 선수가 음주운전 3회 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바람에 그 미국에서 취업비자 발급이 거부돼가지고 그 강정호 선수가 한 시즌을 통째로 제한선수 명단에 있어서 날려버린 적이 있잖아요. 그 강정호 선수가 2017년에
2017년에 그 취업비자 발급이 안 돼가지고 시즌을 통째로 날렸고, 2018년에는 취업비자가 나왔는데 부상 때문에 또 시즌을 날렸죠. 네. 이제는 네, 강정호 선수 취업비자 발급돼서 지금 갔죠.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은요, 음주운전 이력만 있어도 비자 발급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음주운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고, 다만 이제 무비자 협정을 체결을 해야 돼요. 이 외교적으로 무비자 협정을 체결을 해야 단기 여행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자유롭게 갔다 올 수가 있어요. 돈이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뭐 나미비아, 케이빈제도 이런 국가들도 다른 많은 나라들하고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는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한테 비자를 요구를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과 몽골도 현재까지 무비자 협정 체결이 안돼 있어요. 대한민국과 중국도 무비자 협정이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몽골은요, 여러분들 자주 가시는 분들은 알아두세요. 몽골은요, 2년 동안 몽골을 4번 이상 방문하시면요, 그 이후부터 비자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2년 동안 몽골에 4번 이상 가거나, 누적 방문 횟수가 10번이 넘어가는 경우, 그분은 이제 몽골을 가실 때 비자 없이 갈수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과 이제 북한의 관계. 북한의 경우는 이제 비자가 필요하다고 분류는 돼 있지만, 다른 나라의 그 비자 발급과는 좀 절차가 달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과 북한의 그런 외교적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북한에 갈때 당연히 여권은 신분증 자격으로 있어야 되고, 북한에 가려면요, 대한민국 통일부에서 발행한 방문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통일부가 발행을 해요. 이건 외교부가 관할하지 않아요. 북한 쪽은. 이쪽은 통일부가 관할을 하고, 여권을 통한 신분 확인이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과 북한은 현재까지 서로의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보지를 않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판문점 선언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가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이제 여권만 있으면 자유롭게 갔다 할수 있는 쪽으로 개선될 방향이 커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갈때 비자가 필요한 이유는요, 간단해요. 대한민국과 대만이 수교를 맺고 있고, 대한민국은 중국과도 수교를 해요. 근데 대한민국과 대만은 무비자 협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중국과 대만이 서로 국가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갈 때는 비자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북한에 가시려면요, 일단은 대한민국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허가를 하면 되고, 북한에서는 북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육로 여행을 갈 경우는요, 이제 국도 1호선 통일로, 예, 국도 1호선 통일로, 그리고 코레일 경의선, 그리고 국도 7호선 동해대로죠. 그리고 현재는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연결이 안돼 있지만 동해선 철도가 그쪽으로 가죠. 그래서 그네 가지의 라인 선상에 있는 통일부 직속의 남북 출입사무소가 있어요. 이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출경 심사를 받아요. 출국 심사가 아닌 출경 심사라고 해요. 경계만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기나 선박으로 갈 경우는 해당 항만이나 공항을 이용해야 돼요. 대한민국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대. 그리고 진입해서도 도착지 심사대에서 또 심사를 받아요. 금강산이나 개성으로 갈 때는 양측 당국의 허가를 이제 현대아산그룹에서 대리 발급을 했었어요.
현대아산에서 그 대리 발급 절차가 있어요. 관광증으로. 그런 걸 이제 그 왕내 허가 및 출입경 서류를 다 대체를 할수 있었어요. 현대아산의 담당으로. 근데 현재는 두 프로그램 모두 다 중지 상태죠. 그리고 이제 그 제3국을 거쳐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때도 똑같아요.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 장관하고 북한 당국의 허가가 모두 있어야 돼요. 북한 외교 공관에 가서 북한 비사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 그갈때 굉장히 좋고요. 자, 그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에 그 얼마나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지는 제가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그제 지도를 열어놓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 외국 사람들 중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그 비자 없이 제일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나라는 과연 어느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국민일까? 바로 캐나다예요. 그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180일, 무려 6개월 동안이나 비자 없이 머무를 수 있어요. 180일까지 머무를 수 있어요. 정확히 6개월 조금 모자라겠죠? 그리고 미국 국적이나 멕시코, 브라질, 그리고 이제 서유럽 쪽 국가들, 터키, 호주, 그리고 태국, 일본 국적을 갖고 있으면 90일까지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6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을 갖고 사우디아라비아나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카자흐스탄 국적을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비자 없이 30일까지 머무를 수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거의 대부분 국적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거의 대부분 국적과 아시아의 거의 대부분 국적. 그리고 그 일부 동유럽 국가 국적. 그리고 콜롬비아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오려면 비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근데 비자가 필요한데 예외가 있어요. 대한민국 영토에 비자가 없어도 머무를 수 있는 행정구역이 딱한 군데 있어요. 바로 제주도예요. 제주도는 그 대한민국의 특별자치행정구역이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구역에 한해서 비자 없이 30일 동안 머무를 수 있어요. 제주도에는 그 외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가 있죠. 네. 중문에. 그래서 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의외로 그 무비자 여행 올수 있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요. 그 남미 쪽에서 우리나라를 오려면 굉장히 멀어요. 항공편이 남미 쪽에서 우리나라를 오려면요. 미국 LA를 거쳐서 와야 되거든요. 현재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남미까지 직항하는 항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를 오려면요. 남미 사람들 무조건 미국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1도 없기 때문에. 대신에 그 동남아 개발도상국 국가 국민들하고 아프리카도 거의 다 개발도상국이죠. 그리고 중국 국민들의 대한민국 입국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그 수단, 이란 이런 나라들은 테러 지원국이고요. 그래서 국제사회 제재 대상이 되는 국가나 이제 쿠바하고는 아직 우리가 수교를 안 했어요. 그 쿠바, 시리아 수교를 안 했고 예멘은 현재 내전 중이에요. 이런 나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그 비자 없이 체류하려면 제주도만 갈수 있어요. 그리고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에 오려면 절차가 더 필요해요. 다만 근데 그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북한에서 일반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려면 거의 귀순하는 경우밖에 없고요. 귀순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서 망명을 받아들여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북한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북한 주민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자, 그래서 비자의 종류에는 단기간 관광 및 출장용 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비자는 목적은 간단해요. 뭐 관광, 견학, 친지 방문, 출장 아니면 그냥 그 나라를 거쳐갈 뿐이에요. 통과. 그래서 만약에 장기간 배낭여행이 필요하시면요. 외교부 홈페이지 가서 사증 면제 현황을 반드시 수시로 업데이트된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비자 협정국인가, 전자여행 허가인가, 뭐 무사증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건가, 그리고 도착 비자 발급이 되는 건가, 그리고 도착 비자가 안 된다면 어디서 언제 신청해야지 그 기간에 맞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 일일이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자 면제 국가에 단기 방문을 할 경우는 비자가 없어도 돼요. 그리고 무비자 협정이 없더라도요, 미국에서는 사증 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전자여행 허가를 형식을 따면 신상 정보만 솔직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그냥 발급해줘요. 그리고 무사증, 비자가 사실상 면제되는 그런 특별한 혜택을 받은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오세요. 그래서 홍콩하고 마카오의 경우는요, 90일 이내 동안 체류를 할 경우에 비자가 일절 면제가 돼요. 그리고 테러 지원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요, 국제 제재 때문에 비자가 필요하거나 홍콩처럼 아예 입국이 금지가 될 수도 있어요. 홍콩은요, 북한 사람들에 한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먹였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소련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자가 필요했지만 대한민국과 소련이 국교를 체결하면서 대한민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현재 비자 없이 단기 여행이 가능해요. 도착 비자는요, 입국 심사를 할때 발급을 해주고 이 선진국은 수수료가 없어요.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도착 비자를 발급할 때 수수료를 내며, 뭐냐, 수수료가 없는 국가들 중에서는 공무원들이 가끔 좀막 그냥 슉 줘봐 줘봐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 나라에서 관행적으로 하는 부가 수수료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도 자국에서 불법이에요. 요즘은 단속이 늘어가는데. 좀 이제 여행사에서 팁을 좀 알려주기는 해요. 자, 이제 장기간 체류비자예요. 자, 장기간 체류비자가 필요한 이유는요. 만약에 우리가 해외에 가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거나 아예 워킹 홀리데이는 알바죠. 그리고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국제적으로 사업을 해. 아니면 이제 유학 그리고 국제결혼. 국제결혼의 경우는요. 그 나라 국적을 아예 따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나라 국적을 따기 전까지는 국제결혼용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장기 체류 비자는 외국인은 해당 국가를 방문하는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왜냐면 제 외사촌 동생 한 명이 호주 국적을 갖고 있는 해외 교포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외 교포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받았고요. 그리고 뭐냐, 무비자 협정은 관광, 단기간 출장 목적까지만 허용되고 기타 목적의 입국에는 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기자들 중에서 이제 메이저리그 취재한다고 그런 특파원이 계시잖아요. 특파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스프링 캠프 때부터 계속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비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비자에 명시된 목적만 수행해야 돼요. 유학 비자를 받았을 경우 일을 할 수가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본은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범위 내에서는 일할 수 있는데, 해당국 이민법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학비자를 받는 경우, 뭐,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장기비자를 받으려면 여권사본 사진 비자 신청서 있어야 되고요. 초청장이 필요한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학비자를 발급을 받으려면 해당 학교의 입학 허가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취업을 할 경우에는 고용계약서가 필요해요. 그 영사하고 면접을 봐야 되는 나라가 있어요. 항공권 사본, 숙박 예약증, 여행 세부 일정 계획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국은 필요해요. 중국은 단기로 가더라도 필요해요. 항공권 사본, 제가 미지수님한테 받았고요. 숙박 예약증은 제가 결제했고요. 아, 물론, 좀, 이제, 이번 여행이 너무 이제 급하게 이루어진 거라서 가족들이 조금 도와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행 세부 일정 계획. 이거는 그냥 뭐 여행 계획서 해가지고, 네. 그냥 워드로 타이핑해서 인쇄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비자 신청. 신청서 냈고 신분 확실하면 그냥 수수료만 내면 내주는 국가들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정말 이거 과정 자체가 겁나게 짜증나는 국가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홍콩 등 과거에 영국 등 우리나라랑 그런 관계가 좋은 나라들의 영토였을 경우.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구영국령 같은 경우는 비자 발급이 좀 쉬운 편이에요.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이런 장기 체류 비자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대부분 국가들은 그냥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정도인데, 신원은 확실하면 그 간단한 인터뷰를 거치면 통과가 돼요. 웬만하면. 일본의 경우는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대만, 홍콩까지는 비자를 쉽게 줘요. 일단 대한민국은 이웃 나라니까 뭐 주겠지. 근데 중국 본토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그리고 일본의 초청장격인 그런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가 있으면 뭐 하루 안에 중장기 사증은 줄수 있어요. 근데 독일은요. 독일은 유학 비자를 받을 경우 굉장히 지금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게 왜냐면요. 독일이 워낙에 유학생이 많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유학 비자를 받으실 거면요. 어느 정도 독일어를 좀 사전에 미리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요. 독일어를 좀 미리 공부를 하고 유학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외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장기 체류 요청을 한다면 의심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나마 유학이면 조금 봐줄 수 있어. 유학이면 좀 배울 수 있는데, 유학생으로 보일 만한 나이대가 아니라면 조금 더 그럴 수도 있다는 거. 현재 유럽에서 난민 문제가 가장 심한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사실 그 문제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독일 비자는 대사관에, 물론 초청장이 있으면 좀 빠르겠지만, 대사관에 여권 사진 이런 거 들고 가서 비자 신청서 쓰고, 그래서 비자 수수료 지불하면 대부분은 줘요. 근데 초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부터 엿먹는 거죠. 초청장이 필요하면, 만약에 유학을 가실 거면 독일의 그 학교에 그 입학 허가서 내면 되죠. 예. 그래서 독일은 비자 받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몰라, 이제 음악하는 분들이 독일 유학을 좀 많이 가더라고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쪽을. 제그 사촌 동생이 그 유학을 갔다 와봤거든, 독일 오스트리아를.
그래서 유학을 갔다 와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영국 연방 국가들은요, 여권에 부착하는 그 입국 비자와 함께 유학 허가서, 취업 허가서 이런 거를 따로 줘요. 그렇게 쓰고요. 이제 이민 비자. 이민 비자는 아예 그쪽으로 이사 가서 살 경우.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민 비자 또는 비이민 장기 비자를 구별을 하는데, 그 비이민 장기 비자로 했다가 거기 가서 이민으로 바꾸고, 뭐냐, 거기서 아예 정식으로 그쪽 국적 얻어서 눌러 살아도 돼요. 근데 이민 비자는요, 기한이 짧아요. 대신에 이민 비자가 1년으로 짧은데, 이민 비자를 갖고 해당 국가에 가서 영주권을 획득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영주권이 있으면, 영주권이 있을 때부터는 비자가 없어도 갈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우는 결혼 이민 같은 이민 비자는 발급 일로부터 90일까지만 유효해요. 대한민국에서 주는 비자. 그리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에 외국인청에 가서 정식 자격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 사람들 중에서 조건을 만족시키고 영주권을 신청을 하면 기존의 체류 자격을 영주로 바꿔줘요.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취업 비자를 딴 다음에 영주권을 받으려면 4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4년 동안 멕시코에서 일하면 나와요. 멕시코 회사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취업 비자만 받아주고 학생 비자는 영주권 취득에 반영이 안 돼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출국 비자.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이 출국할 때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런 나라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같은 나라는요, 해당 국가 국민들하고 법률 분쟁이 붙으면 그 나라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타르가 이제 2022년에 월드컵을 하잖아요. 월드컵을 하는데, 2022년에 월드컵 한다고, 월드컵 뭐냐, 구경 가려고 카타르 가실 분들은요, 좀 이제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 비자가 있고요.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은 배우자 비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요. 미국보다 절차나 입국은 간단하고요. 인터넷으로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할 경우 캐나다 달러 6,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좀 발생하고요. 뭐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 에이멕스 카드 뭐 이런 걸로 결제가 돼요. 심사는 짧으면 몇분 안에 끝나는데 길면 한 3, 4일 걸려. 그래서 유효 기간은 5년 또는 여권 유효 기간까지가 되고요. 중국이 좀 의외로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중국이 좀 체제 유지에 좀 불리하다 싶으면 비자를 안 줘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인이 영사관 가서 신청하는 게 아예 안된 경우가 있었어요. 무조건 여행사 통해서 신청만 했었고요. 근데 여행사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여행사에서 해줘.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니 영사관에 갈 필요 없고, 제출할 서류만 여행사에 딱 건네주면, 그래서 관광비자의 경우는요, 여권. 그래서 대사관에서 지정 여행사하고 수수료를 공개를 해요. 그래서 지정 여행사 쓰시고요, 중국 가실 경우. 그래서 지정 여행사가 아니라면요, 수수료가 조금 비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일반적으로 한 3박 4일 정도가 걸린다 그래요. 그 미지수님이 어제 신청했는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수수료를 여기서 좀그 근데 그 수수료가 7만 5천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수수료를 좀 얼마 더 내. 그러면 1박 2일로 더 빨리 나오고요. 하루만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날짜가 좀 불안해서 저는 급행비자 신청하려고요. 그 뭐냐, 비자 발급 센터 가시면요. 보통 아침부터 오후 때까지는 그런 신청을 받는데 급행비자는 아침에만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갈 거예요. 저 오늘 아침에 급행비자를 받으러 갈 거고요. 신청하러. 근데 문제는요. 공휴일 및 주말은 그 숙박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신청할 경우는 당일 발급이 안 돼요. 그렇고, 그, 중국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가 아직까지는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만 해도 중국에 가려면 비자 심사가 좀 엄격한데. 그리고 입국 심사도 정말 까다로워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입국 심사 때 중국 그 공안이 좀 친절하지가 않았대요. 근데 이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요즘은 입국 심사관 부스예요. 우리가 이제 중국에 입국을 해요. 입국 성공하면 별점 매길 수가 있어요. 그 직원 평가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사관이 조금이라도 날좀 괴롭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별점 알아서 짜게 해주시면 돼요. 참고로 저는 그런 평가 제도가 있으면요. 만약에 별 5개가 만점이라고 치세요. 별 5개가 만점이면 저는 별 5개 주는 일이 1도 없어요. 왜냐면 저는 애초에 뭔가 그 누군가를 평가하는 뭐 시험을 보거나 그럴 경우는 특히 뭐 실기평가, 전뭐 그런 그 그러니까 시험지 문제, 제가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서 그 시험지를 100점 맞으면 어? 시험지 100점이야? 어 그래 그럼 100점. 그런 거를 빼고 나서 다른 평가에서는 제가 만점을 주는 게 없거든요, 저는. 저는 절대로 만점을 주진 않아요. 저는 절대로 만점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점수 저는 굉장히 짜게 주는 편이고요. 참고로 저는 시험 문제 내더라도 제가 어렵게 내요. 네. 공부는 재밌게, 시험은 어렵게.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현실을 알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는, 네. 좀 효과가 꽤 있었나 봐요. 요즘은 입국 심사할 때요. 뭐냐, 비자 확인만 보고 요즘은 그냥 도장 쾅 찍어준대요. 관광하러 오셨어요? 그런 질문도 안 한대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이 2003년부터 일본인들의 한정에서는 15일 이내에,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단기 체류를 할 경우에는 무비자를 주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중국인의 비자 발급 및 입국이 약간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중국 사람들한테 비자 발급을 좀 까다롭게 준다고, 그래서 중국도 그에 대한 보복성으로 한국 사람들에 대한 무비자 혜택을 안 주고 있어요. 다만, 한국인에게 한정해서 미국, 캐나다, 그리고 EU, 아르헨티나 출신 사람들하고 같이 공항을 이용을 해가지고 중국의 일부 공항에서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한 제3국으로 환승하려고 중국 공항을 경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하이는 6일, 다른 그런 공항에서는 72시간, 사흘이죠? 사흘 동안 무비자 입국이 돼요. 그리고 각성 경계마다 검문소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그 비자 신청을 할 경우는 중국 어느 성을 가는지를 좀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고 그 선상 비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선상은 배 타고 며칠씩 가야 되니까. 자, 그렇고 중국의 입국 심사 같은 경우는요, 선진국 그리고 중국하고 소득 수준에 큰 차이 없는 사람 그리고 다른 그 이외의 나라 좀 차이가 커요. 근데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그 중국에 오는 다른 나라 국적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들이 비자 발급이 쉬운 편이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대한민국 사람이 중국에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뭐냐, 사드 보복이 그 박근혜 씨 때문에 사드 보복이 그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도 비자 발급이 조금 기존 규정을 엄격하게 보는 수준이기는 했는데 그 입국 심사는 그냥 뭐큰 차이 없다 그래요. 근데 이제 라오스, 미얀마 이런 나라들은 중국 가서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좀 까다롭게 군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은 그 비자 정책이 좀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고 그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더라도요, 중국 가서 그 비자를 그 신청을 할 경우에 특정 지역 주민에 따라서 좀 비자 발급이 힘든 경우도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은요, 경기도 안성시 거주 주민들은 좀 비자 발급이 살짝 힘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현재 안성에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교육하는 기관 하나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북한을 이제 북한 타그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온그 새터민분들이 주로 안성에서 주민 등록을 하더라고. 그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안성 시민들이 안성시청에 민원을 넣은 거야. 왜 우리만 중국 비자 발급이 힘드냐? 그래서 지금은 그 새터민분들도 주민등록은 정착지 기준으로 줘요. 그리고 그 2016년부터는요, 현재 그 중국에 갈 사람들은 비자 신청센터가 있어서 이제 여행사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갈 경우는 개인적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현재 그 중국 비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센터는 그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 건너편에 그 서울스퀘어라는 그 건물에 있거든요. 그 건물에 가시면 발급 그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저도 오늘 거기 갈 거예요. 저도 오늘 거기 갈 거고요. 그뭐 국적, 입국 횟수, 신청 방법 이런 거에 따라서 비자 이용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국적을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비자를 신청하려면 그 단수 비자는 55,000원, 그리고 그 이제 2차 신청, 재발급 신청 이런 경우는 73,000원, 그리고 반년짜리 복수가 9만 원, 그리고 1년짜리 복수가 12만 원이 들어간대요. 참고로 이번에 그 미지수님이 이제 비자 신청을 했었고, 미지수님도 중국은 이번에 처음 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중국 두 번째로 가요. 그래서 전 조금 비쌀 수가 있어요. 저는 조금 비쌀 수가 있는데, 조금 비쌀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페이님은 복수 여권이에요. 페이님은 중국 자주 가시는 편이라 복수 여권 갖고 계시고, 그 중국으로 사실 잘 여행을 안 가는 이유는요, 그 비자 비용이 그 얼마나냐면요, 제가 그 이번에 그 중국 상하이 갈때 항공료가 한 편도 십몇만 원 정도가 나와요. 편도 십몇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 왕복으로 20만 원이 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
제 항공료는 아프리카 TV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네, 항공료는 아프리카 TV 학습팀에서 지원을 해줘요. 네, 저는 컬처 삼국지 중국어 스피치 2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갔다 오는 거는 항공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유명 관광지는요, 대한민국하고 물가 차이가 없거나 대한민국보다 더 비싸요. 아, 물론 저는 쇼핑 관광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유적지 견학을 목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중국 여행 자체가 좀 문제가 돼요. 나는 견학이 목적이니까. 그리고 이제, 기한 지정이 없는 관광 등의 복수 비자는 한번 신청하고 허가되면 그 기간이 10년까지가 돼요. 근데 10년짜리 복수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안 줘요. 자, 그리고 홍콩하고 마카오는요, 90일 이내에 가실 거면 비자 없이 갈수 있어요. 각각 영국하고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고, 공동선언으로 인해서 특별행정구역이 돼서 본토하고 사회제도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비자 없이 가실 수가 있어요. 홍콩은 영미법이고요. 핸드폰도 중국하고 다르게 로밍을 해야 되고, 콘센트 모양 다르고요. 관광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중국 본토하고 별도로 두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 행정구역 경계를 비자 없이 넘어가는 건 당연히 허용이 안 되고, 중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대표부나 그런 국경에서 비자를 받아가야 된다. 뭐 이런 거고. 그래서 국경 비자 형식으로 뭐좀 방문 가능한 1주짜리 단기 비자 이런 거는 네, 공항국에서 준다고 해요. 그래서 선전을 넘어서 내륙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중국이 100% 오픈된 나라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리고 싱겐 조약 가입 국가 비자들이 있어요. 유럽연합 EU 여기는요,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럽연합 국가들, 그리고 EFTA 대부분 국가들은요, 싱겐 조약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국경을 없다시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입 국가들의 비자를 받으려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면, 입국 심사가 없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갈 때, 유럽에선 국경을 넘어갈 때마다 입국 심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유로 축구대회 할 때요,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열리잖아요. 그게 이 싱겐 조약 가입 국가들끼리는 비자 없이 자유롭게 여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대회예요. 그런 형식의 대회고. 근데 이제 현재 이 EU 가맹국 중에서도 프랑스나 독일이 약간 그런 약간 불법 체류자들의 문제로 인해서 이 조약 폐지해야 되지 않겠냐 좀 의견을 내기도 해요. 샬리 앱도 총격 테러 사건이 있었죠. 2015년 11월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그러냐면요, 불법 체류자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유럽연합의 가맹국 국민들이 자기 나라보다 더 높은, 좋은 환경에서 더 높은 임금 받고 일할 수 있는 나라가 프랑스, 독일이거든. 그래서 프랑스하고 독일이 지금 일자리 문제, 복지 문제가 좀 심해졌대요.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이 노동력 수출에 취해서 청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좀 게을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동유럽 쪽에서 또 프랑스, 독일로 많이 가니까 동유럽 지역도 지금 개혁이 안 되는 거야. 자,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요, 유럽의 모든 국가에 한해서 무비자 여행을 갔다 올 수가 있어요. 대다수 유럽 국가하고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고, 벨라루스하고도 2017년 2월 12일부터 최대 5일까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경우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무비자 협정이 없었는데, 러시아도 2013년부로 무비자 협정이 체결됐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북마케도니아하고는 수교를 맺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마케도니아 역시 대한민국 국민은 무비자로 갈수 있어요. 현재, 그리고 이제 동유럽의 이제 분쟁 지역도 있잖아요. 지난 월드컵 때 제가 그 크로아티아 역사하면서 얘기했죠. 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뭐 이런 나라들 아직 생긴 조약 EU 가입 안돼 있거든요. 하지만 이 나라들은 모두 가입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적으로는 비자 없이 단기 여행은 갔다 올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우리가 이제 해외에 가서 대한민국 여권을 이렇게 딱 대한민국 여권 딱 제시하면요. Are you Korean? Welcome to our country. 이렇게 되는 거예요. Welcome. 유럽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환영해요. 대한민국은 그만큼 세계에서의 위상이 높은 나라예요. 물론 우리나라 본토에서는 우리나라 본토의 국민들은 아 진짜 여기 헬조선이다 뭐 이러는데 자국에서는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정작 밖에 나가면 대한민국 국민의 그 위상은 세계 선진국 수준이에요. 그렇고 독일 비자가 대한민국한테는 그래도 관대한 편이래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은 독일 가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종류가 많아요. 독일이 학생 비자 발급이 좀 까다롭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독일어 실력이 있어야지 갈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좀 쉬워요. 왜냐면 이게 대한민국하고 독일이 외교 관계가 조금 좋은 편인 게 대한민국이 경제개발하던 시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화 국제시장 보셨으면 알겠지만요. 국제시장 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서독에 간호사하고 광부들을 좀 많이 파견을 했었잖아요. 외화를 벌어오기 위해서. 그때 가서 거기 눌러앉아서 살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적에서 이제 독일에 갈 경우는요, 대한민국은 독일의 비자 협정 최혜국 대우예요. 자, 이제 최혜국 대우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 근현대사 시간에 많이 봤던 얘기에 속해요. 봤던 얘기에 속하는데 어느 쪽그 부류냐면요, 우리나라 대한제국 조선 말기 해외 열강들하고 조약 맺을 때다 최이국 대우 줬잖아요. 이 최이국 대우라는 게 치외법권 이런 것도 허용이 되거든요. 그 치외법권은요, 그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야. 근데 그 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경우는 그 나라 법원에 가야 돼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인천 사는 사람이 서울 마포구에서 뭔가 사건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심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치외법권이 허용되면 거기서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 국제공항 가요. 국제공항에서 공항 이용권을 끊고 출국 심사를 끝내요. 출국 심사를 끝내고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면세점이 있잖아요. 그 면세점에서 멍그 뭐냐 출국 심사를 끝내고 거기까지 갔을 때그 비행기 타기 전까지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이런 거는요. 만약에 사건을 일으킨 사람의 소속 국적을 갖고 있는 본국에서 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치외법권. 그래서 만약에 미국 사람이
이건 좀 약간 극단적인 사례에 속하는데, 미국 사람이 인천공항에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출국 심사대를 거쳐서 나갔어. 비행기를 타기 전이야. 근데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누구를 때렸어. 이 문제에 대한 심판을요,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인천법원에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미국 연방법원 가서 심판하는 거예요. 치외 법권이 허용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출국 심사대를 통해서 이미 대한민국을 떠난 걸로 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끝낸 사람에 대해서는 치외 법권을 적용을 해요. 우리나라 떠났어, 이러면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독일까지는 원래 무비자 입국 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그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그 독일의 경우는 3개월이에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독일 현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 최혜국 대우를 받고 있어요. 다만 독일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고 싶을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독일 대사관에 방문을 해서 그 비자를 받아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해도 대부분 3개월 유효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입국한 다음에 서류 준비해서 현지에서 외국인청 가서 비자 갱신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독일의 외국인청 직원이 좀 갑질이 좀 있고요. 한번 문서가 오류가 생기면 5개월 걸려요. 뭐 그렇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과거 그런 서독하고의 외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은 독일에 대해서는 그 대한민국 국민은 독일에서는 최애국 대우를 받아요. 그리고 영국은 그 맨섬 채널 제도 아일랜드 하고 커먼 트래블 어레이야. 그 커먼 트래블 어레아로 묶여 있어가지고 CTA로 묶여 있어서 한번 영국에 입국한 이상 그 지역 사이에 이동할 때는 별도 비자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관광 및 상용으로 180일 무비자를 허용을 해줘요. 그 원래 협정상은 90일인데 영국은 대한민국 사람한테는 180일 체류를 허용을 해줘요. 아, 물론 손흥민 선수는 취업비자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지도에서 그 무비자 협정이 왜 중요하냐? 무비자 협정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나라의 경제력하고 외교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국가의 위상이에요. 그래서 그 비자를 따기 쉬운 국적이거나 무비자로 많이 여행할 수 있는 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해외 나가서 어깨 당당하게 펴고, 뭐그 나라의 법 지켜가면서 여행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이 무비자 협정을 맺은 나라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Are you Korean? Welcome, good 하면서 그 엄지척 하면서 굉장히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좋은 편이에요. 그 나라 국민이 비숙련 노동 등을 목적으로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낮다. 사실 그런 거긴 한데 여행의 자유가 높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국력도 강하고, 물론 중국 이런 나라에 비해서 국력이 세진 않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국력이 상위에 속해요. 영토가 넓진 않아도 대한민국의 국력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 중국하고 러시아는요, 대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무비자 협정 체결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에요. 자, 대한민국 외교부 열일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외교부 열일하고 있으니까 그
네, 대한민국 외교, 현재 외교 장관, 네, 강경화 장관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기간 동안 또, 남은 임기 동안 또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외교부 장관 다른 나라하고 관계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잖아요. 그래서 무비자 입국은 상호주의가 좀 반영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무비자로 갈수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올수 있는 외국인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가면 막 번화가 가면 막 외국인들 많잖아요. 참고로 그 지금 펌프 스텝을 제작하고 있는 그 스텝 제작자 중에 한 명도 이제 멕시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유학 와 있어요. 그 외국어 배우러 유학 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유엔의 상임이사국까지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 상임이사국까지는 아닌데 그 현재 대한민국은 G20에 가입이 돼 있죠. G20에 가입이 돼 있는 만큼 대한민국 국력이 그래서 세계 상위권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강대국의 무비자 입국 그래 유엔 상임이사국 같은 강대국에 비자 없이 갈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대한민국 국력이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엔 상임이사국은 다섯 개 나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상임이사국은 아니지만 독일하고 일본까지 그 G8에 들어가잖아요. 독일의 일본까지 G8에 들어가고 그런 그 G8의 국가들한테 그몇 개의 국가의 무비자를 갈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중국이 좋은 거야. 그 국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G8 중에서 그 중국 빼고는 다 가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한테 찍힐 행동만 안 하면요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비자 잘 줘요. 그래서 칠레는 대한민국과 동일하게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그리고 일본하고 싱가포르는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무비자 입국이 돼요. 일본하고 러시아는 과거에 전쟁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G8에 모두 무비자 입국이 되는 나라는 브루나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은요, 미국에서 무비자 적용을 하는 나라는 186개국이나 돼요. 그리고 캐나다는 무비자 적용 국가가 185개국이고요. 캐나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에서 무려 180일을 머무를 수가 있죠. 그리고 싱가포르, 아시아에서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가 제일 많은 랭킹이 대한민국, 일본, 싱가포르 순이에요. 뭐냐? 싱가포르는요, 이제 미국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 있다 그러잖아요. 미국에는 그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싱가포르에는 1999년부터 적용을 했고, 대한민국에는 2008년부터 적용을 했어요. 네, 그렇고, 그래서 일부 중국 배우들이 국적을 중국이 아닌 싱가포르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배우들이 해외 활동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고요. 대한민국 여권으로 무비자가 가능하지만 싱가포르 여권으로는 안 되는 국가가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라이베리아 정도예요. 왜냐면요. 현재 미국하고 러시아를 모두 무비자로 갈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칠레, 브루나이 그 정도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진짜 몇안 되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여권으로 미국하고 러시아를 모두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북한은요. 북한은 국내 여행부터가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해외를 나갈 일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북한에서 무비자 협정을 맺은 나라는 43개국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북한은 해외여행 자유지수 세계 꼴등이고요. 뭐냐. 심지어 북한은요, 중국이나 러시아에 갈 때도 그 비자가 필요하고요. 쿠바하고 시리아도 외교적으로 우방국인데 비자가 필요해요. 그 현재 대한민국은 그래도 쿠바 이제 입국 금지국은 아니거든요. 그 미국하고 쿠바가 외교를 정상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과 군사 그 미국하고 군사동맹국가인 대한민국은 쿠바에 비자 신청하면 갈수 있어요. 북한은 자국민들의 국내 여행도 비자 발급하는 그런 나라인데. 근데 2016년은 그 이후로 국제 제재가 들어와가지고 대부분 국가에서 지금 북한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싱가포르도 북한하고의 무비자 협정을 그 파기를 했어요. 현재 그 상태고 그 북한은 이게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사실 이 그래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많다는 게두 가지예요. 국력이 좋은 거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하고 대외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요. 중국이 국력은 세잖아요. G8에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국력만 세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중국 자체가 외국인들의 입국에 대해서 좀 폐쇄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중국인들이 올 경우 불법 체류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비자 발급 자체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오는 곳이 제주도예요. 제주도는 비자 없이 30일 머무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비자 없이 30일 머무를 수,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머무를 수 있는 나라는 제주도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씀씀이가 좀큰 편이라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 그런 중국인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좀 완화하는 과정이 진행되고는 있어요. 진행되고는 있는데. 그리고 홍콩하고 마카오는 일국 양제라서 중국하고는 별개의 여건이 나와요. 그래서 무비자 적용이 굉장히 많고요. 그 대만 같은 경우는 전자 여권이 2010년대부터 들어왔고요. 근데 이제 대만인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서 대만으로 갈 때는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 대만도 우리나라에 올 때는 비자 없이 올수 있어요. 근데 대만이 그 중국을 서로 이제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대만의 그 국력이 그 외국의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승인을 못 받아요. 근데 다만 대만은요 중국 본토 국적과는 다르게 무비자 허용 국가가 무려 148개국이나 돼요. 그래서 뭐냐 대만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유럽 생긴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하고 영국, 아일랜드 등의 제1세계 국가들은 다 무비자가 돼요. 대한민국 제1세계 분류예요. 예. 그리고 대만 국적을 가진 해외 화교들하고 대만 주민을 가리기 위해서 비자 면제 조건으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리고 중국하고 대만은요, 서로를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우리나라하고 북한보다 더해요. 서로를 자기네 영토로 보기 때문에 여권을 보지 않고 중국인이 대만에 가려면 중화민국 대만지구 출입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만에서 중국으로 가려면? 글쎄요. 그리고 러시아도 중국처럼 국력에 비해서 비자 없이 갈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자, 러시아가 그 비자 없이 갈수 있는 나라가 일단은 선진국 중에서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선진국 중에서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진짜로. 일본하고는 100년 전에 전쟁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썩 사이가 좋지 않아서 안 가고요. 대한민국엔 비자 없이 갈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웃 나라인 몽골, 카자흐스탄, 뭐 이런 나라들의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 쪽에는 비자 없이 갈수 있고, 그리고,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가 러시아는 그래도 118개국이에요. 왜냐면 남미 대부분 국가에 비자 없이 갈수 있어요. 남미 대부분. 그렇고, OECD에 가입된 고소득 선진국 중에서 러시아 국적으로 무비자로 갈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네, 예진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러시아인이 계속 비자 없이 갈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지역이 동남아하고 남미예요. 그래서, 일본. 일본의 경우는 무비자 입국을 굉장히 많이 갈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의 경우는 대한민국하고 조금 다른 게요. 일본은 러시아에 비자 없이 못 가요. 근데 일본 국적이 중국에 갈 때는 비자 없이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그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러면 일본 국민도 갈수 있어요. 대부분은. 예외가 있어요. 러시아하고 브라질. 브라질하고 협정이 안돼 있고요. 제가 얘기했죠. 미국하고 러시아를 모두 비자 없이 갈수 있는 국적 자체가 몇 군데 없다고. 대한민국 축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15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되는 몇안 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요. 일본 국민이 중국 갈 때는 15일 무비자가 되는데요. 중국에서 일본 가려면요. 비자 발급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중국 사람이 그 일본 가는 횟수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터키의 경우는요. 대한민국하고는 한국 전쟁에서 피를 나눴던 그 형제 전우잖아요. 그래서 터키는 대한민국하고 무비자 협정이 돼 있는 나라인데 그 유럽 연합은 터키한테 비자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터키가 무비자 협정을 맺은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그 11개 국가예요. 그리고 그 유럽 난민 사태가 일어나면서 현재 유럽과 터키는 비자 규제 완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EU는 2016년 5월 4일부로 터키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조건부 입국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터키는 되게 좀 약간 특이하게 여권이 없어도 신분증만 있으면요. 우크라이나에 갈수 있어요. 그리고 호주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183개국이고요. 네, 크랜베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호주 국적을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에 무비자로 90일 체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호주에 가려면 전자 여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요, 북한보다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 숫자가 훨씬 적어요. 왠지 아세요? 테러 지원국들이 약간 그런 무비자 입장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역사 컨텐츠 더하기, 제가 컬처 삼국지, 제가 중국어 스피치 2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프리카 TV로부터
항공료를 지원받아서 중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거는 이제 외교 역사와 관련돼서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비자에 대한 정보 자체가 무비자 협정을 맺은 나라가 많을수록 그 국가의 그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좋은 편이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 국적을 갖고 있으면 갈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일단 북한이 여행지수 최하위 그 국민이라고 분류가 되는 이유가 북한에서는 북한 안에서도 여행 자유가 없잖아. 근데 아프가니스탄은요. 아프가니스탄 국적을 갖고 있으면 무비자 협정을 갖고 있는 나라가 30개국밖에 없고요. 그나마 가장 규모가 큰 국가가 도미니카 공화국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을 갖고 있으면 거의 모든 국가가 여행 금지국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프가니스탄은 2001년에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해서 현재는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수도를 카불을 함락을 한 거는 물론 미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아프간 안에서도 달란군이 있었거든. 그냥 그랬고, 그래서 현재는 탈레반 정권이 무너졌지만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새로 바뀐 정권이 아직 좀 불안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국적을 갖고 있으면 비자 없이 갈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좀 그냥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비자 협정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제가 비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을 좀 약간 올려주려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국과 외교 관계긴 한데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이 돼 있지 않아요. 의외죠? 대한민국도 2008년부터는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가입이 돼 있는데, 이스라엘이 서아시아 중에서는 굉장히 선진국인데, 그리고 미국하고 동맹 관계까지 있는데,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까다롭게 입국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아직 가입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가입을 하려면요, 미국 사람한테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요, 국가 안보 문제 때문에 아랍 국가 출신 미국인들의 입국을 꺼리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현재 이슬람권에서 국가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걔도 이스라엘은 터키, 이집트, 요르단, 카자흐스탄, 이 정도는 이스라엘을 승인을 했어요. 그런 나라들 빼면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 입국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 예멘, 아랍에미리트, 수단, 알제리, 방글라데시, 쿠웨이트, 브루나이, 이런 나라들이 여행 금지 국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미국 가려면 비자 필요하고 이슬람 국가에 가기 힘들고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 대부분은 비자 없이 갈수 있어요. 이번에 중국 가는 이유가 다음 주 수목금에 갔다 와요. 다음 주 목요일이 대한민국 100주년이거든요. 그거 기념해서 상하이 갔다 오는 자, 그리고 비자 발급은 어느 나라나 직업이 일정치 않고 젊으며 결혼까지 안한 사람에 대해서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 좀 비자 발급이 좀 쉬운 편이에요. 미성년자는 비자 발급이 좀 어려워요. 방송 컨텐츠 제작하고 있는 건데 왜 이거를 굳이 대화를 채팅을 일일이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젊으면
원정 성매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비자 발급이 까다롭고요. 그리고 나이가 어릴 경우 불법 체류 노동을 할 가능성도 있대요. 그래서 비자 발급이 어렵고요. 그리고 그 무직의 젊은 미혼자는 신원 보증이나 재산 입증에 실패하면 비자 발급이나 입국이 힘들어요. 그렇고 그 결혼을 한 사람이 가족 중에 일부만 비자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월해지는데 그 뭐냐 가족 전체가 한 국가의 비자를 발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 오히려 그 미혼인 경우보다 더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미혼 입국자는 불법 체류자 한 명을 늘리는데 가족 전체가 입국하면 여러 명의 불법 체류자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고 그 브라질의 경우는 비자 면제를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하고는 상호 비자 면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하고 외교 관계가 좋은 편인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게 무비자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의 국민이 OECD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어. 아니면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OECD 국가의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대한민국의 관광 목적으로 그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요. 그 재정 능력 입증 서류를 생략해주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에 갔다 왔다 하면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 오세요. 그 재정 능력 입증 서류. 그리고 그 국가에 따라서 그 우리나라에 유학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재정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좀 열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뭐냐 미국의 블리즈컨에서 열리는 그 대회가 있죠. 미국의 그 블리자드 회사에서 개최하는 그 국제 대회들 많잖아요. 뭐 오버워치 월드컵, 그 WCS 글로벌 파이널, 뭐 HGC 파이널 뭐 이런 거. 그 블리자드 게임 관련된 국제 대회 있죠. 근데 블리즈컨에서 열리는데 중국 선수들이 좀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중국 선수들이 비자 문제를 많이 걸려요. 그래서 HGC 중국 리그에 참여하던 팀의 멤버 중에서 그 누군가가 비자 문제 걸린다? 그러면 그팀 전체가 못 오거나 그 팀이 그 선수단 명단을 바꿔서 내서 가기도 해요. 그렇고 이제 그 오버워치하고 관련해서 러너웨이라는 구단이 있잖아요. 그 러너웨이라는 그 구단이 있는데 그 구단주는 꽃비님이에요. 구단주가 꽃비님인 이유는 러너님이 미필이라서. 러너님이 현재 군복무 중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꽃비님이 구단주였어요. 그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해외에서 그 대회에 참가하러 갈때 러너님이 못 갔던 이유는 러너님이 당시 군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군복무 중이시죠? 그래서 그미 승인국이나 미 수교국이더라도 비자 발급은 할수 있어요. 정식 외교 공관이 없기 때문에 해당 국가를 공식 인정하고 수교한 제3국에 주재하는 외교 공관을 별도로 방문해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그 이제 그 비자 포털. 그래서 대한민국의 비자는 그 법무부에서 관장을 해요. 그래서 발급권자는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고요.
외교부가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 비자는 개발도상 국민들은 받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 아시아 주변 국가들, 중국, 베트남 등 이런 나라에서 올 경우는요, 대한민국 관광 비자 받으려면 굉장히 심사가 까다로워요. 일단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비자 신청하려면 재산 증명서가 거의 필수고요. 그래서 동남아 국가 국민들이 비자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시아 국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패키지 여행을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비자 발급 문제 그렇고 약간 대한민국의 입국 심사는 근데 사실 인적 자원 수용 대상국이나 선진국 중에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미국이나 일본은요, 일단 입국을 잘안 받아주는 나라예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비자 없이 갈수 있는 나라야. 그리고 제주도는 30일 한정 무비자로 올수 있거든요. 제주도는 특별자치국이거든. 그래서 수단, 소말리아, 시리아 등과 같은 테러 지원국, 그리고 쿠바, 시리아, 북마케도니아 등 일부 미수교국 국가들은 우리나라가 무비자를 잘안 해줘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 오려면 제주도에 갈 때도 비자를 받아야 돼요. 제주도는 특별자치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약간 예외 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등 그리고 환승관광 무비자 제도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요, 원래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국제공항을 경유해서 제3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원래 노린 제도예요. 72시간까지, 3일까지 환승관광 무비자가 적용이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제공항으로 인정되는 우리나라의 국제공항은 총 6개가 있어요. 일단 세계 최상위권 랭킹의 규모에 자랑하고 있는 인천공항. 인천공항은 거의 국제사회에서도 거의 최상위급이에요. 인천공항, 그리고 부산의 김해공항, 충청권의 청주공항, 그리고 강원도권의 양양공항, 그리고 호남권의 무안공항이 현재 국제공항이에요. 그리고 여기 더하기 김포공항도 현재 국제공항이고 제주도도 국제공항이에요. 김포공항은 일부 항로를 국제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기 그래서 김포공항에서는 출국만 돼요. 그렇고 제주도 일정을 잡을 경우는 그래서 제주도 이동 전 72시간 무비자 입국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천하고 김해공항만 해당이 됐는데 2014년 4월 6일부터 김포공항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제공항에서는 환승관광 무비자 제도가 가능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제주공항하고 연결된 직항 노선이 있어야 되고요. 아직 대구국제공항은 아직 이게 좀 해당이 안 되고 있는데 노선이 좀 증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들은요, G20 중에서 제일 많아요. 전 세계 랭킹 35위고 G20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주는 국가를 굉장히 제일 많이 열어줬어요. 그래서 하이코리아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haikorea.go.kr에 들어가시면 외국인 무사증 입국 페이지 가면 굉장히 허가가 돼 있는 국가가 많아요. 그리고 대한민국하고 일본은요, 서로 무비자 협정을 맺은 게 아니에요. 이거 알아두세요. 대한민국하고 일본은요, 서로가 일방적으로
무비자 입국 그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일본하고 협정을 안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국민 정서상 거래를 표면적으로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그 무비자 협정을 맺지 않아서 그런 거지, 사실상 그냥 서로 암묵적으로 허가를 해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그 어떤 비자도 필요가 없어요. 여권이 없어도 돼. 다만 그 신원 조회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만 이제 수사 대상이 될 경우는 그 출국 금지 조치는 있어요. 그리고 입영 연기를 하고 나이가 찬 리필 남자는 이제 국외 여행 허가증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뭐냐 진짜 특수 사례로는 이제 유승준 씨가 있죠. 스티브 유는 그 외국의 시민권을 얻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던 목적이 이제 하필이면 그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직전에 그거를 땄기 때문에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거예요. 스티브 유는 굉장히 그 약간 특이한 사례고요. 그렇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요. 그렇고 그 대한민국 외교부가 발행한 여권의 신상 정보는 원본 데이터가 대한민국 정부의 전산망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출국 금지 이런 거 조치를 내리면 바로 걸리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그 뭐냐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는 그 대한민국 국적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신청할 외국인들은요 신청 비용이 좀 많이 비싸요. 2014년 이후 23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2011년 이후 그 뭐냐 외국 국적 동포 거소증에 한글 이름을 병기할 수 있어요. 한글 이름을 병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냐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국 국적자가 한글 성명을 못 쓰게 해요. 그렇고 그 뭐냐 한국, 중국, 대만, 홍콩과 같은 한자 문화권 국가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류 카드 등의 신분증이나 공문서에다가 로마자 성명 및 한자 성명을 병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외국인 등록증 할수 있고요. 근데 일본식 성명을 쓰고 싶다 하면 관공서에다가 통칭명을 등록하면 돼요. 그렇고 서류 작성 일자를 적는다는 연도는 그 서기로 적어야 돼요. 일본 덴노 연호 적으면 안 돼요. 그렇고 그런 그 우리나라 계속 우리나라 국적에서 그 우리나라 국적으로 그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나라는 굉장히 국제 외교 사회에서 국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외국에 여행하실 거면요, 좀뭐 그렇게 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이 나라 정도 많이 갈수 있구나 그런 거를 좀그 이제 많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일단은 그래서 비자에 대한 정보는 오늘
교육한 타체는 이걸로 종료하도록 하겠어요. 뭐 하다 보니까 2시간 됐